저녁 드실래요, 같이? 약속이 있어서. 사랑하고 있었습니다. 절 쉽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. 여기가 사랑을 이루어주는 곳 맞습니까? 쥐도 새도 모르게.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선생님의 삶은 적어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대본이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. 껌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요? 이게 운명이야, 운명. 이대팔은 좀 깨네요. 당신은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우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. 김희중 씨 벌써 도착했다. 날 좋아하는구나. 준비한 대사 주세요. 네, 알았어요. 네? 아니. 이상용 씨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요? 돈 좀 썼죠.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죠? 목사님!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조금만 더 줄여주신다면 성도들도 더 이상 지루해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 또한 더 확실히 잘 전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당신이 이겼소. 키스면 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. 그 남자는 누굽니까?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. 그건 다음에 푸시고. 대표님 어제 뭐 하셨어요? 프로라면서요. 도움은 못 될 마자 이런 사고를 쳐요? 다 같이 모두 외쳐. 날아가는 새들의 움직임까지! 움직임 좋아! 좋아, 좋아, 좋아! 스탠바이. 시라노 에이전시 마지막 작전 시작합니다.